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너와 함께하는 라이네인저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메인스테이지를 깨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메인스테이지를 깨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재미있는 라이너TV를 봤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걸 받았고요. 메인스테이지를 클리어하는 문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중요한 거는 피코가 없이는 좀 깨기가 어렵다. 네, 그런 얘기를 하시. 오, 많이들 깨셨네. 야, 조성호님 저기까지 가셨네. 피코가 없이도 가능한 것 같군요. 훌륭하신데요? 대단합니다. 자, 아무튼 요번 주도 계속해서 도전을 해볼 거고요. 오, 훌륭한데요? 류인가? 류를 이용한 건가? 네. 류의 체력이? 버틸 수 있나? 놀랍습니다. 573만. 573만으로 버틸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탱커가 포세이돈 980만. 좀 신기합니다. 네. 어떤 거지? 네, 아무튼 뭔가 방법이 있었겠죠? 신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앞으로 가신 분들입니다. 오우, 굉장히 많아요, 우리 친구들. 네, 오. 드림님은 또 처음 뵙는데요. 아, 역시. 별빛바다 피코. 피코가 있어야 됩니다. 피코가 없이는, 가기가 좀 어려워요. 네, 피코 없이 가신 분을 뵙고 싶은데. 네, 피코 없이 어려워. 피코 뽑아야 돼요. 네. 메인 스테이지는 피코 데리고 가는 걸로. 네,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울트라네요. 7월. 자, 이거 못 뽑아봤자 어차피 안 나올 것 같아서. 피코라. 자, 아무튼. 자, 일단은, 우리 레너드 행성은 매번 도는 거니까 돌아줘야 될 것 같고요. 자, 바로바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는 최근 접속 순으로 해서, 잘 못 봤던 분들 위주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 뵙는 분인데?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자, 진행합니다. 친구를 부르고, 네, 열심히 공격을 하고 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깨는 거야 한순간이고요. 네, 네 가지만 파르팔레 안타깝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누구랑 가볼까요? 최근 접속 순, 우리 도롱이 레인저님하고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69레벨이시네요. 클래시 로얄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친구 불러보고, 아이고, 귀여운 애들이 많이 나왔는데, 아쉽게 됐네요. 네, 순식간에 돌파하고 있습니다. 쭉쭉 돌파해서 파괴해주고요.
4가지만 파르팔레가 나왔습니다. 자, 역시 슈퍼레어드. 아, 8성 슈퍼레어드 정말 한번 뽑고 싶다. 자, 한번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 너무 아깝습니다. 한 번만 나와주면 되는데. 우리 박부님하고 같이 가볼게요. 어, 좋습니다. 네. 저 울트라맨 닮은 친구들 너무 귀엽네요. 자, 완벽하게 파괴를 했습니다. 네, 결국 슈퍼네어드는 나오지 않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게 현실이죠. 네, 이게 바로 현실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친구들이 보내준 요거를 받기 전에, 아, 이걸 먼저 돌리고 했어야 됐는데. 네, 저도 참 바보로군요.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제일 쓸만한 게 이거 사는 겁니다. 네, 요거 사는 게 제일 쓸만하기 때문에 친구들이 보내준 우정 포인트. 아, 네, 정말 많이들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의 레인저들이 강한 편이긴 한데, 특히 어디서 강하냐면 그 길드레이드에서 많이 강한 편인데요. 어디서 약하냐면 PVP랑 그 메인 스테이지를 깨는데 특화되지가 않았습니다. 그 깨려면은 피코가 있어야 돼요. 피코가 있으면은 강해질 수 있는데, 그게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없는 피코를 뭐 만들 수 없는 거라서. 제가 지금 챔피언 2까지 업그레이드 된 상태. 네, 수비를 계속 이긴 거죠. 네, 챔피언 2면은 되게 낮은 건데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길드레이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아, 맞아, 우리 뽑기가 있구나. 아,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 뽑기가 있었네요. 아, 우리에겐 뽑기가 있었죠, 여러분. 아, 그렇습니다. 자, 프리 한번 돌릴게요. 아, 육성. 아, 이런 거 돌려봤자 뭐 그렇게 얻을 것도 없는데. 네, 보석이 아까워서 더 돌릴 수 없고. 아, 맞아, 뽑기를 통해서 8성 슈드에 뽑으면 되는 거였죠? 네, 한 번만 더 돌릴게요. 160. 나쁘지 않고요.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아, 맞아, 뽑기로 항상 돌리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길드레이드 가도록 합니다. 자, 여기서 리워드 보상 받아주고요. 블루벨 하트 왕관 별로. 번개정령 부메랑 공포의 고의식에 불사주 안경 전기톱 어둠까마귀 보우 지옥구슬 번개반지. 아, 42% 신성한 갑옷은 좋은데 42% 안 좋네요. 불사조 신발 금빈용 다 안 좋습니다. 자, 이번에도 레이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를 가볼까. 여긴 없고요. 25분 남았네. 아, 요 녀석부터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돼, 가까이 오지 마! 아, 망했네요. 너무 가까이 왔어. 자, 그래도 금빛바다 위주로 우리에게도 희망은 있어요.
됐어. 와, 1%도 못 깎는 거 보이세요? 와, 아무리 그래도 1%도 못 깎는 거 진짜 너무했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와, 진짜 너무했다. 와, 0.3%가 뭐야? 나 이런 건 또 처음이야. 와, 고작 볼라드미르에게. 자, 포세이라 갑니다. 어, 포세이라 이거 얘도 또 0%네요. 이 게임이 갈수록 너무 운이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와, 여전히 1%도 못 때리다니. 아, 1% 때렸네요. 자, 3%. 네, 그래도 걔보단 낫네요. 아까 블라디미르보다 많이 때렸네. 3.6% 때렸네. 와, 아까 블라드미르는 0.3% 때렸는데 포세이라가 10배 쉽네요. 자, 그 다음에 다이브아드입니다. 블라드미르는 진짜 좀 말도 안 된다. 원래 포세이라가 더 어려워야 되는 건데. 네, 원래 다이브아드는 옛날부터 답이 없었습니다. 워낙 저렇게 좀 많이 뛰어다니고 공격성이 강한 녀석일수록 대응하기 어렵죠. 그래도 아까보다는 좀 나은 것 같은데요? 네, 뭘 해도 아까 블라드미르보단 낫겠죠? 그렇습니다. 아, 그래도 꽤 때렸네. 몇 프로 때렸죠? 3.5%. 네. 네, 그렇습니다. 아, 진짜 너무 어렵고, 데미지가 너무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 얘네 한 번 더 공격할래요. 너무 말도 안 돼, 아까 거는. 자, 갑시다. 자, 이번에는 1%라도 때렸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0.3% 때렸거든요. 근데 1%를 치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자, 이건 또 뭐죠? 데미지 들어갔나요? 스킬 맞았나요? 이게 뭐예요? 이거 너무 운이잖아. 아, 아까보다 더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는 스킬이 안 들어가서 0.3%. 지금은 스킬이 들어가니까 갑자기 왜 이렇게 약해지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 기간 너무한 것 같아요. 이거 봐, 말도 안 돼. 얘가 갑자기 물렁살이 됐어. 와, 이건 진짜 좀 너무했다. 아까 0.3% 때렸는데 39%를 때렸어. 아, 이거 진짜 너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뭐가 이렇습니까? 네, 39%. 네, 아무튼 뭐 잘 때렸습니다. 자, 어쨌든 라이너 길드 정말 잘 돌아가고 있고요. 길드 가입 원하시는 분들은 길드 가입 하시면 됩니다. 네, 가입 신청도, 아, 명진님, 네, 박세웅님이시고요. 이준호님도 계시고, 이정훈님도 계시고, 와일드 고스터님도 계시고요. 나인 데빌. 어, 많이들 오셨네. 네,
길드원 좀 내보내고요. 자, 이것도 항상 하는 거죠. 네, 여러분도 길드 가입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가입 신청하시면은 제가 이렇게 다 내보내고 여러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하고요. 가입 신청 관리에서 네, 이렇게 해서 한글로 된 분들은 다 받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라이너와 함께하는 라이네이저스. 자, 이번에 메인 스테이지 한번 도전해보고 그 다음에 내일 한번 가챠를 돌려보려고요. 네, 내일 가챠를 돌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을지 일단 가보겠습니다.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아, 이건 좀 아니라서 잠시만요. 요거는 리썬 폴 프리 한번 누르겠습니다. 여기서 유지되는 동안에 한 번 더 보내고요. 레인저로 꺼내고 블리자드. 아, 피코가 있었으면 벌써 끝난 건데. 아깝네요, 우리에게 피코가 없어서. 됐다 됐다. 이거는 우리 숫자가 많아서 어떻게 되겠다. 탱커 어떻게든 버텨주고 있고요. 와, 상대방이 계속 스턴 걸리면서 어떻게 됐네. 왜 저렇게 많이 주는 걸까요? 자, 여기도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 S님이랑 한번 가볼게요. 자, 이거 그냥 리썸을 한번 하는 게 낫겠다. 그죠? 리썸 폴 프리를 한번 하는 게 낫겠네. 잠시만요. 네네네. 차라리 이렇게 리썸포리를 해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망했어요. 블리자드 조금 빨리 쓸걸. 자, 이러면은 답이 없는데요. 자, 거의 다 때렸는데. 아, 피코 버프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 너무 아깝습니다. 조금만 더 때리면은 깰 수 있었는데. 아, 너무 아깝습니다. 이거는 답이 없죠. 안 되죠. 아, 너무 아깝네요. 진짜 너무 아깝네요. 아, 너무 아깝네요.
이건 너무 아깝네요. 네. 아, 그냥 깨는 거였는데 너무 아깝습니다.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그냥 처음에 그냥 이걸 당하는 게 낫겠어요. 네, 그 다음에 리썬 폴 프리를 누르고요. 자, 여기서 보내고 얘만 보내놓고 지금 무적 상태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거 팔성까지 모아. 자, 이제 애들 뽑을 거예요. 아, 그래도 죽었어. 자, 그래도 지금 피코가 있어요. 끝났죠? 아, 피코! 아, 피코 있으니까 그냥 끝났어! 아, 말도 안 돼! 아, 이게 뭐야! 피코 있으니까 그냥 끝났어! 아, 에드 투 팀 눌렀어요. 아, 말도 안 돼! 진짜 피코 있으니까 그냥 끝내잖아! 아. 와, 이게 뭐예요! 피코 나오고 그냥 끝났어. 방금 보셨나요? 아니, 이거 피코만 오면 끝나는 거네, 그냥. 보리님 피코 오시겠지? 자, 이제 뭐 리썸 그런 것도 필요가 없네. 자, 이거 깨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준비하시고요. 일단 보내. 보내고, 뽑고, 얼리고, 보리님 피코 나오나 봐. 보리님 피코 보내주면 이기는 거야. 피코 보내주셨나요? 피코 안 보이는데? 아, 피코 없네. 못 깼어요, 이거는. 죄송합니다. 깰 수가 없어요. 피코가 있어야만 깰 수 있어. 지금 안 됐지만, 피코가 있었으면 깼을 거예요. 보리님이 피코를 안 보내주셨어. 어쩔 수 없지. 자, 메인으로 갑니다. 메인으로 가고요. 피코가 있는 분을 친구로 데려가면은 깰 수 있어요. 자, 일단 딱 보고 루비님 피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있길 바랍니다. 있을까? 있겠지? 잠깐만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루비님 피코 있나요? 이 캐릭터 루비로즈. 피코가 없어. 자, 이분이 막혀있는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어린이님은 피코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어린이님과 합니다. 자, 한 번에 끝내주겠습니다. 일단 요거 조금만 모아주고, 조금만, 많이 모을 필요 없고. 자, 썬더스톰 얘 하나 보내고. 오케이, 얼려. 친구 부르고. 피코 왔나요? 피코 왔나요? 피코 왔나요? 피코 안 왔어요. 망했어요. 아쉽습니다. 피코가 왔으면 이기는 각이었는데 아깝군요. 피코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슈퍼가드로 어떻게든 최대한 버텨보고 뭐 좀 어떻게 게임을 해보겠지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안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왜 안 되느냐? 버티질 못해. 잠깐의 무적 시간으로는 버틸 수가 없어요. 피코가 있어야 됩니다. 피코 없을 때는 그냥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피코 한 번만 더 믿어봅니다. 자, 친구가 보내줄 수 있는 것들 중에서 피코가 떠야 됩니다. 한올님, 그 다음에 레오케빈님, 어린이님, 레오케빈님이 피코가 있는 모양입니다. 자, 한올님, 네, 아, 한올님이랑 한번 가볼게요. 자, 피코가 오길 기대하면서. 썬더스톰 보내놓고, 미리미리 이런 애들 뽑아놓고, 해놓고, 자, 이제 뽑고. 피코 왔나요?
피코가 오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피코는 오지 않았습니다. 자, 기회는 이제 한 번뿐입니다. 자, 기회는 이제 레오케빈님. 레오케빈님의 피코 한번 믿어볼게요. 자, 이번엔 좀 더 안전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리선포 프리를 활용하는 더욱더 안전한 방식으로 한번 일부러 죽는 거죠? 자, 일부러 한번 당하고 리썸을 두르고요. 자, 이제 천천히 준비를 합니다. 뽑을 만큼 뽑아주고 이쯤에서 썬더스톰 한번 더하고 얼리고래요. 케빈님 피코 왔나요? 피코 왔습니다. 게임 끝났습니다. 여러분, 피코가 왔습니다. 피코가 왔어요. 피코가 왔었겠어. 피코가 왔습니다. 깼죠? 이건 깬 거예요. 피코가 왔거든요. 뭐 이런 게임이 다 있어. 네, 그렇습니다. 피코가 오면 깨는 게임. 자, 여러분, 이거 저 다음 주쯤에는 여기 끝까지 갈 수 있겠어요? 저한테 피코가 없더라도 친구들은 피코가 있으니까요. 네. 피코만 있으면 깰 수 있는 라인에이저스. 여러분, 내일 가챠 돌려서 피코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네, 내일 가챠 한번 돌려보겠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